더러워. 누구 가게야 네. 이거. 자 여러분 모실게요. 개업하시자마자 한 네다섯 분 손님 정도 들어올 예정이시고요. 네. 오늘 그 네다섯 분 손님들에게 모두 별점 5점 맞는 게 저희의 오늘의 또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저 매뉴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인사는 밝게, 자, 톤은 솔톤, 표정은 미소. 하나 둘 셋 어서오세요. 긴장돼. 별 다섯 개 받을 수 있겠죠? 어떤 손님들 오시려나? 나 이런 알바 처음 해보는데. 후달려, 후달려. 우리는 기다리는데 할 거 없어. 아니야 형, 할 거 있어. 양념, 아 자꾸 만두 아 양념치료. 아 형 내 오너 셰프인데. 그냥 시키면 안 돼. 너무 긴장들 하지 말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어차피 오늘 중요한 손님들 오시는 거 맞는데 너무들 긴장하지 마.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어서오세요! 미텔의 소라입니다. 혹시 어디 앉으면 될까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빠릿빠릿하게 해, 너네. 이 집이 제일 잘하는 음식이 뭔가요? 좋은 숙성 수비드 스테이크를 추천드립니다. 수비드 스테이크. 그럼 제가 메뉴판에서 Let me introduce 좀 하겠습니다. 대도 안 되는 영어를 쓰고 있어. 그냥 추천해준 거 먹지 그래. Can you speak in English? Seafood cream pasta 하나랑 혹시 토마토 소스에 갈릭이 들어가나요? 토마토 소스에는 토마토가 들어가요. 그러면 갈릭은 빼주시고 마늘을 넣어주세요. 오래된 거야? 되게 깐깐하시다. 갈릭은 빼고 마늘로. 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가 도축되기 전에 혹시 울었나요? 소가 도축되기 전에 울었나요? 아, 저희는 우는 소는 쓰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30초면 됩니다. 30초면 된다 합니다. 퍼펙트. 감사합니다. 자, 에피타이저 나왔습니다. 와우. 에피타이저입니다. 포크나이프는 없는 거군요. 너. 이상한 메뉴 만들지 말고 포크나이프 준비하라니까, 형. 포크나이프, 포크나이프. 야, 진짜 너네. 인 더 레스토랑인가요? 저희가 바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음 손님 왔어, 다음 손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손소독부터 해야 해피 발도 한 번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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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고 하네. So this is sous vide. Okay, go, go, go. Okay. So here's the menu. Sous vide steak pasta. Oh, okay. 여기 짬뽕 한 그릇만 주세요. 짬뽕 한 그릇. 짬뽕이요. 그 1.5인분 같은 1인분. 1.5인분 같은 1인분. 네. 넉넉하게 주세요. 넉넉하게. 알겠습니다. 해물 짬뽕. 2.5인분 같은 1인분 군만두. 넉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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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강아지를 위한 네. 특별한. 아 근데 여긴 뭐 없나요? 포크나 오케이. 강아지 포크. 강아지가 주방장. 아, 주방장 음식 내보낼 때 포크 나이프 한번 신경 써서 내보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몇 번째야. 부담당. 네 죄송합니다 손님. 해피 놀랐어. 해피 놀랐어. 강아지가 포크가 필요하대. 주문하신 넉넉한 만두입니다. 넉넉이요? 넉넉한 만두. 강성빈 최아. 여기 주방장 좀 불러주세요. 어 네. 제가 분명 여기에 그 갈릭을 빼고 네. 마늘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왜 마늘이 들어갔는지 아니 갈릭이 들어갔는지 똑같은 거잖아. 본인도 헷갈리시면서. 본인도 헷갈려 지금. 유학파예요? 아 제가 이탈리아에서 한 이틀 정도 요리를 뭐죠? 배우고 왔습니다. Muchas gracias. Thank you. 잘했어 잘했어. 해피 입맛이 없어? 어? 해피! 어 손님 죄송한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 지금. 해피가 혹시 우울해하나요? 왜 해피가 너무 우울해하는데? 그래서 저희 점장님께서 해피를 위해 축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아 제가 해피... 원, 투, 쓰리, 포! 해피! 활활활활! 해피! 또 와. 뭐 하는 거야? 네? 해피가 폭성이하길래 근데 우리 나와요? 찍고 있는 거 있어. 근데... 매뉴얼대로 행동해. 죄송합니다. 가, 너. 다시. 혹시 음식 다 드셨으면 치워드릴까요? 어, 먹은 게 없는데. 해피는 어떻게 생각해? 아, 이 형이랑 한번 놀아보고 싶다고? 해피! 걸어다닌다, 걸어다닌다. 너무 예쁘다. 어, 해피 어디 가고 싶어? 아, 머리 아파. So cute. What is his name? Happy. Happy. I'm sad. Are you foreigner? Yeah. 아. 해피 오늘 먹은 것도 없는데 화도 많이 났겠다, 그지? Perfect. 다 드셨어, 다 드셨어.
자, 첫 번째 손님 나가요. 첫 번째 손님 나가요.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혹시 얼마가 나왔는지?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천 원. 16만 5천 원이요? 네. 네. 제가 사실 파워블로거거든요. 파워블로거 떴다. 파워블로거. 사장님! 사장님! 제가 여기 리뷰를 좀 좋게 써드릴 테니까 FLE. 아, FLE. 16만 5천 원 나왔거든요. 갈릭 대신에 뭐 마늘 그런 얘기 할 때부터 알아봤어. 여기 계산은 하셔야지. 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 So secret. 우리끼리 비밀. 쉬, 그냥 내고 가요. 아, 여기 닦아야 되겠다. 저희 가게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안 내시게? 안 내시게? 돈 있으세요? I hear you. 아, 네. 아, 됐다, 됐다. Okay. I love you. Me too. Five star, please. Okay. Here you are. O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Five star. Thank you so much.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한 명 보냈다. 아우, 계산 되게 오래 걸리네. 아, 맛있게 네. 드셨어요? 아니요, 뭐 먹은 게 없는데. 20만 4천 원 나왔어요. 가성비 책! 가성비 책! 이렇게 좋아. 근데 왜 이렇게 비싸요? 네? 나 그 만두 하나 먹었는데. 1인분 같은 1.5인분 시키셨잖아요. 이게 1인분 가격인데? 그리고 저희 강아지 산책 서비스랑 그 아까 공연 서비스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1인분 같은 1.5인분을 시키고 그 나랑 합의가 돼 있었나? 빨리 계산하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나 지금 나를 뭘로 보시고 있어? 어머머머! 나 빨리 잡아! 저기요! 조심합니다! 우리 가게 마스코트야 이제. 아니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주인님 어디 가세요? 주인님 어디 가세요? 아니 사장님 이게 맞아요?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너무 다 들어주고 있어. 안 된다는 건 조금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저 월급 올려주세요. 안 돼. 저 내일 쉴래요. 안 돼. 이상한 손님 좀 받지 마요. 오늘 먹방은 야외 방송에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우리 명남전 코다님께서 별풍선 2,000개 후원 땡큐! 성량이 좀 크신 분이어서 오셨네. 어서 오세요. 아, 혹시 제가 지금 방송 중인데 네. 촬영을 해도 될까요? 아, 네, 촬영 가능합니다. 뒤에 손님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아, 네네, 그거. 네. 손님, 손소독 먼저. 아이고. 여기 직원분들이 진짜 깔끔하신 것 같아요. 주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손님! 주방은 안 됩니다! 아, 주방은 됩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시잖아요. 네,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본인... 같이 한번 하실까요? 아, 한번 가요. 역시 구정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 원진 레스토랑 많이 와주세요. 여기 BT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 직원분이 진짜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아,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뭐 메뉴는 이런 게 있고요. 네. 네.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20번까지 다 주시면 됩니다. 안에 그럼 바로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뉴 20개. 20개? 1번부터 20번까지 다. 스멜. 자, 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품격. 아, 이제 손님 왔으니까 카메라 조절을 잠시만 할게요. 네, 어머,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레스토랑이야 뭐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어머. 아니에요, 혼자 말이에요. 둘이 싸우는 거야? 둘이 싸운다. 여기는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제가 제일 잘 나갑니다. 추천 메뉴 이런 거 있나요? 로제. 저는 그럼 로제랑 와인은 뭐가 좋은 건가요? 혹시 신분증 검사할 수 있을까요? 너무 젊어 보여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여기 아주 별점을 잘 줘야겠어. 나 대박. 다행이다. 신분증 혹시 있으신가요? 사이다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이다 하나요. 미성년자였나 봐. 자, 1번 테이블 나갈게요. 네, 나가세요. 저기 가세요. 괜찮으세요? 마감 중인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어제 빨 뻔했어요? 아, 진짜요? 괜찮으세요? 25명이 보고 계시거든요? 25명이요? 리액션 한 번만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액션 제가요? 아, 네, 손님. 근데 깜짝아, 예. 막상 주문하신 음식이 딱 나오셔가지고 이거 먼저 드시면 아, 괜찮아요. 이거 하고 나서 먹어도 되니까 제가 빠르게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랩인가요? 아, 랩 뭐 브라보! 혹시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인터뷰 전문. 아, 잠시만요. 시청자분들께서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실 것 같다고 하시는데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들어간다.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언제나 널 지켜줄게. 세상이 널 아프게 할 땐 내가 안아줄게. 매일 난 널 지켜줄게. 매일. 자, 그럼 저는 다시 자리에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2번 테이블 주문 나갈게요. 네, 2번 테이블. 좀 많이 늦으셨네요. 주방장님 노래 부르라. 늦은 만큼 맛있게 먹어볼게요. 땀 엄청 흘리시는데 음식이 돌아가면 어떡해. 여기 없어? 지폐밖에 없어. 런치야. 어, 드려. 땀 닦게. 행주로? 저 손님. 아, 예. 저쪽 여성분께서 예. 음료수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나 웃긴 거 생각했는데 저쪽 테이블 여성분께서 음료수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쪽 여성분께서 네. 음료수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와, 저 정도면 말도 안 됐다. 아, 우리 여성. 이게 드라마 보는 거 같아. 드라마. 웨이터. 그 여성분께 네. 칠성 사이다 얼음 동동 띄워서 좀 갖다 주시면 아, 네, 감사합니다. 손님, 이쪽 테이블 남성분께서 사이다 아.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캐셔 노래 틀어 노래. Everybody shut the 야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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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데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What does the fox say? What does the fox say? 티셔츠가 여기 분위기 아주 좋아요. 음식도 좋은지 한번 볼게요. 향기가 이태리? 아, 맛있어. 그 우리나라 파스타 판다는데 간 거 있잖아요. 가셨어요? 네. 근데 약간 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어서 오십시오. 쉬오. 손님이신가? 광어야? 야, 농어야 저거? 야, 시켰는데? 어머, 저 뭐예요? 아, 저 식재료예요. 저거 뭐야? 저거 뭐예요? 저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생선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썸네일 각이다, 이거. 썸네일 각이. 생선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아저씨. 저 본 적 있어요? 나 알아요? 근데 왜, 아니, 농어 씨가 왜 여기. 아, 죄송한데, 제 육지동물이 아니라서 혹시 물. 아이고, 이거를. 오늘 제 친구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딸이 3명 있는 친구인데 마음이 좀 그렇네. 어머, 그 혹시 베스라고 아세요? 베스? 아, 네. 그 아, 아시죠? 그 생선. 농어 삼촌! 생태계 교란종 있잖아요. 아, 그쵸, 그 잡종. 네. 다 먹고. 네. 뭐라 그랬어요? 생태계 교란종? 교란종? 교란종, 교란종이라고 그러는데 아,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뭐 상어를 먹었어? 오, 상어, 고래를 상어. 먹었어? 아 이런 어? 와, 여러분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 많아. 너 인간이 내 입에서 기름이 나왔냐고. 도망쳐온 거 아니야. 들과 함께 뭔가 대결하는 그 느낌. 아니 우리 삼촌 봤어? 그래서 많이 봤어요. 먹어봤자 멸치 볶음이나 이런 거 먹지. 빨리 어? 떠나주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나갔으면 좋겠나요? 아, 저 그게 물 좀 줘. 어, 화나. 죄송합니다. 아, 돌려보내. 나 오늘 스페셜 메뉴. 했다. 아이 나 죽어. 지금 있는 손님들한테 바로 회 떠서 드릴까요? 괜찮네요. 아니요. 중앙으로 옮겨주세요. 죄송해요. 무리를 일으킨 점.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식사는 다 했고 먹방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아, 우리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생기셨다고. 리액션 같은 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저희 식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애교 한 번만. 아! 제가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이런 거 전문이잖아. 이런 거 전문. 부자 되고 싶으면 빨리 책방 깔고 해. 박수! 아, 저도. 아, 왜 그런 거? 저희 식당으로 많이 와주세요. 우! 네. 별점도 5개. 아, 5개 드릴게요. 네, 뭐. 별이 5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심들 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들 하세요. 왜 절로 갔는데? 출근 여긴데? 오늘 같이 데이트 한번 할까요? 계산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분과의 저의 사랑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 맞다. 별점 5개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너무 힘들다. 와, 아, 사장님. 와. 걸음자 종료. 진 빠져. 아, 힘들다. 이번 걸음자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 나갑니다. 주문하신 넉넉한 만두입니다. 아, 나도 돌려보래! This is to be. Go, go, go. 이번 다음자 발표하겠습니다. 두구. 태연, 정모, 미니.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약간 알바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좀 그 낭만이 바뀌었어요. 깔끔해졌나요, 그 마음이? 환상이 깨졌구나. 깨졌구나. 약간 환상이 깨졌어요. 원래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아, 나 재밌을 줄 알았어. 서비스직이 확실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네, 그럼 다음 과몰입 장으로 넘어갈까요? 김치만 뭐 들어왔어! 김치! 귀엽고 나네? 살짝 귀여운데 검정 고무김치 한 알이 통째로 드리는 김치 Welcome to the 김치 world 부끈부끈 김치 world 부끈부끈 김치 world 김치 world